멈추고 있는 중에 당신 소식 나를 깨우네. 당신 소식 나를 깨우네. 졸리울 때 마신 홍차란 때 내 머리를 상쾌히 했던 나를 깨우는 그 향기는 마치 당신을 떠오르게 하네. 당신을 떠오르게 하네. 당신을 떠오르게 하네. 당신은 홍차란 때처럼 당신은 홍차란 때처럼 당신을 떠오르게 하네. 나를 깨우는 그 향기는 마치 당신을 떠오르게 하네. 당신은 홍차란 때처럼 당신은 홍차란 때처럼. 저희가 한번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같이 한번 재미있게 꾸며봤어요. 네, 네, 참 준비하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번 순서는 결혼 8년 차고요. 여기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한 명 있고요. 또 그 아이는 광진선교 어린이집을 다니는 7살 친구고요. 또 예, 지금 비슷한 이름이 나왔는데 이 퀴즈예요. 이 부부를 맞춰보는 거예요. 김은찬. 어? 김은찬은 누굴까요? 엄마와? 제가 선생님이라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나한테 맞췄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았어요. 제 이번 순서는 저랑 저희 남편이 네, 준비를 했어요. 한 번밖에 연습을 안 해서 좀 부족하긴 한데 이 곡을 되게 오래된 곡이거든요. 한 15년 이상 됐죠. 근데 이 곡을 저희가 결혼한 그 다음날 광진교회 이 공간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청영도 목사님이 특송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 기나기나해를 떠나서인가요? 그 김명식님의 이제 곡으로 저희가 특송을 했는데 그 곡이 떠올라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제가 슬픈 일도 겪고 했는데 제 인생의 멘토이자 제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 연인, 그리고 동반자 여러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살아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예쁜 가정 이루시길 축복드리고요. 송영 선생님들은 그리고 결혼하신 우리 많은 부부들은 더 뜨겁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청년 광진청년부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청년부에서 이 선생님이 시드를 삼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드를 삼킨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그 박미정 선생님이시고요. 제목은 맘마입니다. 어머님들에게 바치는 노래세요. 이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있을까요? 아니,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시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시죠?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를 들었는데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이렇게 많이 노래 들으면서 운 적은 없는데. 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코로나를 감당해주세요. 네. 이 시간에 퀴즈를 또. 우리 멤버들이 퀴즈? 과거 순서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우리 꼬마 아가씨가 조금 떨리긴 할 테지만 이 무대를, 다음 무대를 준비했어요. 이 꼬마 아가씨가 되게 아름다운 춤을 출 거예요. 그 춤은 어떤 장르의 이제 무용인지, 장르인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1번 한국 무용, 2번 현대 무용.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죠? 예, 예. 퀴즈를 내려고 하다가 여기가 너무 썰렁해져서 그냥 발레라고 얘기할게요. 예, 발레를 준비했어요. 발레 순서를 준비했는데 우리 꼬마 아가씨 조혜인 양 나와주세요. 발레라는 무용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발레리나. 어린이만. 아, 네. 두 명 나와주세요. 저기서도 뭐 발레 어쩌고 저쩌고 한 것 같아요. 자. 귀여워라. 저기, 그 유진쌤 여기 황금 코인 주세요. 죄송해요. 또 여기, 또 저쪽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태인가요? 하룡이에요? 하룡이 두 개나 먹겠네. 발레리나. 아, 네, 발레리나 만졌어요. 어, 황금 코인 받아가세요. 네, 와, 그 발레리나 라고 하는데 혜인이는 제가 6살인가요? 7살 때부터 지켜봤는데 유난히 마른 체형에 그리고 섬세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던 혜인이가 제 마음에 들어온 게 원래 마음에는 있었는데 작년 전시회 때 저희 힐링아트 콘서트를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전시회 때 너무 예쁘게 발레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몸의 선과 그 동작 자체가 다른 아이들도 발레를 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이 예쁜 모습들을 선물로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혜인이 어머님과 혜인이 아버님이 예, 함께 허락을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셔서 이 시간에 이제 준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준비됐죠? 예. 음악도, 예, 틀어주시고, 한번 즐거운 시간, 눈이 아름다운 시간으로, 감상해 보시길 바라요.
씨가 너무 예뻤어요. 그 다음 순서는 우리 또 제가 또 반한 그 같은 날 또 반한 한 사람이 있어요. 작년 힐링아트 콘서트 때 그 변상아 선생님을 이제 모시도록 하는데요. 복장에서 보시는 대로 뭔가 뭘 준비하신 건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일단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변상아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여자 맞고요. 오늘 어린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조금 즐거운 작품을 준비해봤어요. 네, 작품 이름은요, 초립동이라는 작품이고요. 일단 초립이거든요. 이 흔들리는 모자를 쓴 어린 아이의 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장에서 보시는 것 같이 옛날에 그 서당에 다니는 어린애가 이제 서당에 가서 혼이 나고 학교에 다녀오면서 노는 그런 이야기를 춤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고요. 네. 교과서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승희라는 무용가의 작품이고요. 네. 재밌게 그냥 웃으면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춤 추실게요. 감사합니다.
곳곳에 담겨있는 것 같아요. 또 반했습니다. 지난번 공연 때는요, 그 손끝에서 오는 그 여성 드럼과 그 손끝에 작은 미묘한 그 움직임을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표정 연기와 넘어짐의 그 예술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멋지고. 네. 이번 순서는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번 여기 한번 무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비보이 창수 선생님께서 오늘 꼭 오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공연이 방송 뭐 무슨 공연이 생겨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우리 꼬마 친구들의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면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 땡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네. 너무 부끄러워할 거 뻔해요. 그래서 자칫 썰렁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음악이 하면 무대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같이 한번 그 땡타임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네. 어린이들! 네! 아, 어린이가 오구나. 아, 어린이들만 선생님을 부르시면 네! 네. 어린이가 목소리 긁은 어린이가 있네. 다시 한번 선생님을 부르시면 이상한 목소리가 나와요. 네, 우리 한번 춤을 한번 춰볼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요? 아, 네. 음악 그리고 모두 함께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이랑 안 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머님들 음악 틀어주세요. 어린이들이 지금 쇼킹. 내가 몸이 정말 하나도 못 움직인다. 안 움직여진다. 그러신 분 있으세요? 지금 움직이셨어요?